달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목안 책방에서 진이, 엄진이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목안 책방에서 문득 끝에 가고 있는 종암동의 남자 송우현 형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목안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소통하고 싶어서 맨날 방송을 열심히 올리고 있으나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있는 네, 은반디입니다. 성북 칭복고지의 일부. 네. 올해의 책. 네. 2018년에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거나 또는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축적시켜줬다거나 아니면 뭐 아래턱이 뻐근할 정도로 웃게 만들어줬다거나 어떤 이유가 되든 상관없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올해의 픽한 책을 네. 이제 한 분씩 얘기를 네. 들어볼 거예요. 네,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아, 네. 마션의 작가가 쓴. 맞아요. 마션의 작가가 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책이고요. 마션이 영화로 나왔었잖아요. 네. 책 영화 다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영화만 봤습니다. 네, 영화만 봤고 첫 문장 그 마션 책에 네. 여기는 화성 우린 못했다. 와, 철대 우린 못했다. 예. 네, 우리는 하여튼 뭐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라 본인 혼자 아니에요? 혼자 고립됐는데? 나는 뭐 했다. 네. 여하튼 그 책을 쓰셨던 분이 그 책도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달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달에 물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 지금 제가 투자 안 한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2의 행성처럼 뭔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기사로 뜬 거죠. 정말 그 작가는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거대로 달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해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에 땅 팔 때 못 샀던 게 아쉬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 아르테미스 권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책이라는 책을 저는 올해의 책으로 책이에요? 아니요, 책 제목이 내 인생 최고의 책입니다. 선생님이 선정한 책이 예, 그 미국 작가 미국 여자 작가예요. 그래서 그 북클럽에서 책을 읽으니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책 읽기를 좋아했으나 갑자기 책을 안 읽고 성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혼을 하고 이혼 후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북클럽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기가 된 거죠. 치유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책의 힘이 참 뛰어나다라는 거 하고 참 명작에 대한 또 이렇게 에피소드들만 뽑아져 있어서 그 책 한 권을 읽음으로 해서 12권의 책을 읽은 듯한 효과를 내는. 근데 실은 거기서 뭐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니 뭐니 그 톨스토이 작품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작가가 얘기한 최고의 책은 제 생각에 엄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쓴 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 엄마와의 그 몇십 년의 그 이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로 쓰여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는 건 정말 그런 부분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천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올해 그 예스24 만화의 2등인가요? 1등 했다는 그 만화. 김캐장의 김캐장 단편선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아, 그런 책이요? 만화책이에요. 예. 김캐장 단편선. 김캐장? 예. 이게 인터넷에서 되게 그 가끔 여러분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시면 되게 엉성한 그림으로 뭐 엉성한 그림처럼 어흥 좋아요 내지는 뭐 전화 아무것도 여쭙지 않아서 되게 그런 유행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인터넷 유명한 이모티콘 중에 그 작가가 여태까지 자기 블로그나 이런데 웹페이지에 썼었던 만화들을 모아놓은 건데 정말 엉성해요.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은 정말 책 구성이 엉성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되게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되게 키치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좀 내용이 약간 과격한 내용도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배잡고 웃기에는 최고입니다. 제목은 거창한 꿈이에요. 살짝 그림을 보여드리면 예. 이제 이런 연필 같은 펜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들도 네네. 그 그림에 대해서 조금씩 에피소드 같이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나비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아무래도 곤충학자? 네, 곤충학자 내지 나비를 표본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분이 지금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이 많은 나비 속에서 근데 거기 얘기가 이렇게 살짝 옆에 적혀 있거든요. 네. 명규쌤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난 지금 토요일에 알자스퐁의 술집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욕망에 들떠있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알아볼지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오. 난 나비 넥타이를 메고 포충망과 곤충 채집통을 들고 나갈 테니까. 이게 지금 제 예상으로는 네. 몇 년 동안 페퍼를 하셨는데 드디어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러 가는데 근데 저는 어디서 빵 터졌냐면 네. 나비 넥타이와 네, 나비 넥타이와 호주망과 네. 채집통을 들고 가겠다는 네. 그 말에서 네. 네. 그래서 이 나비들을 지금 채집하시고 또 이렇게 표본하시는 분이 어떤 그 묘령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이 설레임하고 이런 마음에 것들이 막 나비가 움직이는 네. 막 뭔가가 팔랑팔랑 거리는 같은 느낌이 네.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훈훈해졌다고 해야 하나 내가 너무 바쁘게 살고 쫓기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나 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의 책을 소개한다고 해서 꼭 한번은 보여드리고 싶었던 네. 책이에요. 보물이네요. 네, 성복 책목고지 골목안 책방 1부 올해의 책을 마치고 2부 책 블레스 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목안 책방 다래꿈 진이 현문이었습니다.